영등포 지역자활센터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활사업 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14일 지역의 한 웨딩홀에서 자활 근로자와 지역자활센터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에 자활사업을 평가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김경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자활인들의 자립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센터도 참여 주민의 자활 자립과 더 나은 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. 최현일 구청장도 이 자리에 함께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역 차원에서 자활인들의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영등포구 또한 여러분들의 자활 또 저희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더욱더 챙기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. 한편 영등포 지역 자활센터는 2000년에 설립된 이후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활 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지원을 통해 많은 자활인들의 경제적, 사회적인 자립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